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자, 오늘 벌써 9부 뉴스 시간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설 연휴 때문에 이번 뉴스는 한 며칠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검색어 1위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년 전염병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유저들은 무사히 잘 넘겨 가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캠핑을 하시면 특히 어린이들한테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 바이러스 다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뉴스는 캠핑과 계절별 예방법에 대해서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하고 카라반은 특성상 여름, 겨울, 그리고 봄, 가을로 좀 이렇게 관리해 줘야 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저희 캠핑카나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대비할 게 없어요. 다만 어닝이 펼쳐져 있었다면 어닝의 다리 조절을 한쪽으로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닝천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면서 물이 한쪽으로 잘 흐르게 그렇게 해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다리 높이를 낮추는 부분은 내가 주로 다니지 않는 길 쪽으로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쪽으로 물이 보이고요. 내가 캠핑하는 주공간에 물이 흘러서 바닥으로 타고 내려오지 않게끔 한쪽 다리를 내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바람이 부는 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어닝고리를 꼭 꼽아서 스트링을 꼭 당겨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잔잔한 바람이라서 괜찮겠지 했다가 어닝 한번 날아가서 뒤집어 버리면 비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닝 비싼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한쪽 기울기를 낮춰서 물이 고이지 않게 어닝천이 늘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과 어닝고리 두 개를 양쪽에서 꼭 당겨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계절별 사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봄이 오고 있는데 봄이 오면 꽃가루들이 굉장히 많이 날리죠. 세상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솔라파넬 가끔 닦아주는 일입니다. 한 번씩 올라가서 꽃가루를 제거해 주시고요. 굳이 차 위로 올라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핵기창 열고 침대 위에서 올라가서 긴 막대 우리 세차봉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봄은 꽃가루 준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름에는 에어컨이죠. 자, 에어컨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제품입니다. 저희 캠핑카 내에서 또는 카라반 내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방전이 되지 않도록 배터리 관리 잘 해 주시면서 시동을 한 번씩 걸어 주는 거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전 충전을 가끔이라도 한 번씩 완충시켜 주시면 배터리 성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배터리 에어컨 때문에 배터리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 잘 하셔서 배터리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요령일 것 같고요. 그 다음 겨울 가시면 현재 뭐 겨울 상태죠. 제가 뭐 드레인 방법 이런 거 뉴스로 다 한번 진행해 주셨었습니다. 겨울에는 동파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캠핑 끝나면 드레인 밸브 잘 여시고 드레인 밸브 여시기 전에 앞 빼주시고 그래서 드레인 밸브를 잘 관리해줘서 이제 동파에 방지하는 방법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 바람 부는 날,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어닝은 거의 펴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눈은 무게가 굉장히 나가요. 뭐 그렇게 관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뉴스는 저희 제일모빌에서 지금 6회째 AS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항상 거기 목계에서 제 뒤에 컴퓨터 떠 있죠. 이번 주도 진행하는데 AS 캠핑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각 5개 지점에서 언제든지 오시면 AS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 제일모빌에서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S 캠핑 잘 이용하셔서 캠핑도 즐기면서 AS도 받으시는 그거 잘 이용하시라고 제가 뉴스에서 다뤄봤습니다. 예, 이제 정보마당 코너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이번 정보마당 코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월 28일 이후로부터는 이동식 업무 차량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이동식 업무 차량은 캠핑카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목할 점은
캠핑카로 가게 되면 개별 소비세 5% 확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은 부가세 10%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몇몇 모델들은 벌써 이제 2월 28일 계약분은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캠핑카로 계약을 받는 상태고, 그 전에 급히 이도시 업무차로 출고하시는 차가 몇 대가 있어요. 그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스타렉스로 만든 모델 있죠. E9이, E7이 각 두 대씩 2월 28일 이전에 출고될 수 있는 차 두 대 스타렉스 E9이, E7이 두 대 있습니다. 그 다음 봉고 기반으로 한 차가 DS7이가 있습니다. DS7이는 가장 효율성이 좋은 차라고 제가 항상 설명드렸죠. 전체 쇼파가 되면서 전체 침대가 되고, 일반 한가족이 캠핑할 때는 반반 모드로 쓸 수 있는 그 차량이 한 대가 있어요. 자, 이 차량은 2월 28일 이전에도 출고 가능할 뿐더러 요소수가 안 들어간 차예요. 그래서 가격도 6,790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이 차도 두 대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꼭 잡으세요. 요소수 안 들어간 차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인상 전에 차고, 여기다가 캠핑카법 적용되기 전 이동시 업무차로 출고 가능한 DS7이 두 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대가 더 있는데 좀 특이한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AR 라인을 개발하면서 DC 에어컨과 천장에 그 벨레어 에어컨이 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만든 게 두 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두 대만 있는 모델인데, 모델은 AR 라인이랑 똑같습니다. AR 라인 위에 DC 에어컨도 있지만 천장에 벨레어 에어컨, 벨레어 에어컨 190만원 하는 거 아시죠? 그것까지 첨부된 AR 라인 D라는 모델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찍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DC 에어컨하고 에어라인이랑 똑같지만 천장에 벨레 에어컨이 하나 더 달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벨레 에어컨이 하나 더 달려 있으니 외부 전기 꼽혔을 때 벨레 에어컨도 쓰고 DC 에어컨도 쓰고 차 에어컨도 쓸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차량이고, 이 차도 이동식 업무차로 출고 가능합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에어라인 D 두 대 이동식 업무차로 지금 출고 가능한 차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핫한 맥시벤 아시죠? 르노마스터로 제작한 맥시벤 4,990만원짜리, 화장실 있는 버전 5,320만원짜리 검정색으로 해서 약 3대 정도 여유가 있으니 빨리 전화 주십시오. 2월 28일 이전에 출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장 지금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캠핑카 법전에 나올 수 있는 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다른 모델들은 다 계약 끝났어요. 네, 법 개정 전 출고할 수 있는 모델이 이렇게 한 10대 정도 있으니까 우리 제일모빌 5개 지점, 경기 동부, 경기 서부, 대구, 부산, 광주 어디를 찾아서 문의 전화 주시면 빠른 계약과 함께 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마당 코너가 가장 핫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굉장히 핫한 뉴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